월스쿨 반갑습니다.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아, 오늘 새벽부터 외출을 해가지고 지금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 들어와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피곤합니다만, 제가 이 피곤함을 잠시 잊게 만드는 엄청나게 쇼킹한 일이 지금 일본에 일어났다고 해서 저는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일본 힙합에 대한 반응 영상을 찍은 이래로 지금 가장 큰 사건이 일본에 지금 벌어졌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도 뭐 이 팀에 대한 사연들이 좀 있죠. 아프로디테 갱 유튜브 계정에 올라온 나메다루마의 이제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뭐 제목부터 알 수 있듯이 벨합의 디스곡이죠. Feel of beef, bad pop is dead 라고 합니다. 저는 또 사실 뭐 이 디스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예전에 있었던 일은 이제 지금은 영상이 내려갔지만 나메다루마가 한국의 힙합 그룹의 프리스타일의 Y라는 곡을 이제 무단으로 샘플링을 하면서 이제 한국 힙합 커뮤니티에도 이 일이 알려지고 커지면서 이슈가 됐었죠.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영상을 내렸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고 뭔가 뭐 거기에 대해서 악감정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요.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나메다루마와 베합의 비프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 디스곡이자 뮤직비디오를 공개를 했는데 이게 뭐 조회수가 엄청납니다. 예전에 한국 힙합의 그 스윙스를 비롯한 여러 래퍼들의 그 광역 디스전이 있었던 컨트롤 대란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왜 나메다루마와 베합이 서로 이렇게 앙숙인 관계가 됐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를 했어요. 물론 저는 이 히스토리를 알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깊이 알지는 못하나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죠. 그게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AH1이라는 그 일본의 큰 힙합 페스티벌에서 있었던 일이죠.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싸움을 건 래퍼가 베합의 와이저이잖아요. 그리고 보면 분위기가 그 나메다루마의 베사이쿠시라는 래퍼랑 이제 트러블이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을 이제 설명하는 일본 힙합 유튜브 채널들을 좀 디깅을 했어요. 근데 뭐 일본어를 한국어로 자동 번역하는데 한계가 있는지 자세한 이 스토리는 모르겠으나 흐름을 저는 따라가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그 AH1 힙합 페스티벌의 베합의 공연이 무산이 됐고, 그리고 또 뭐 와이저리 그때 당시에 공연에 불참해서 뭐 미안하다, 뭐 관계자분들한테 사과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 뭐 인스타 라이브에 했던 거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공교롭게도 보면 나메다루마와 베합의 음악 스타일은 굉장히 극명하게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베합의 음악은 사실 미국 본토의 힙합을 좀 오리지널리티 있는 힙합을 가지고 오는 그룹이었고, 나메다루마 같은 경우는 사실 수년 전 음악과 지금 음악의 스타일이 거의 똑같을 정도로 붐뱁을 기반으로 한 굉장히 오스쿨 바이브가 큰 힙합 음악을 만들고 있죠. 제가 이래서 일본 힙합을 좋아하는 이유가 굉장히 다양한 음악 그리고 다양한 개성과 태도를 가진 래퍼들이 일본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트렌드를 따라가는 래퍼가 반인 것 같고 자기 소신대로 음악 만드는 래퍼가 반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일본 힙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흥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가사를 막 번역을 하려고 하는 거에 보면 베합의 어떤 커머셜한 힙합에 대한 비판 같은 가사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 제목에 bad pop이라고 했겠죠. 그리고 도쿄돔에서 공연하잖아요. 힙합 그룹이 도쿄돔에서 공연한다는 거 진짜 대단한 건데 그런 거에 대한 비판들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뭐 다른 건 잘 모르겠고 누구의 편인지 저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 영상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고 싶고 한국 힙합의 상황과도 비교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나메다루마의 Feel of Beef, Bad Pop is Dead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유튜브의 자동 번역 기능을 써서 이제 가사를 최대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큰 맥락은 뭔지는 알 수 있을 거예요. 한 랩 스타일이 항상 이런 식이었어. 옛날 한국 래퍼들도 이런 스타일을 굉장히 많이 고수했었는데. 자본주의 뭐 이런 비판을 하는 것 같죠? 자본주의 돼지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불만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배드합이 추구했던 음악 스타일에 대한 불만이 많았었어. 뭐 감정이 어찌 됐건 간에 이제 미국 본토에 있는 스타일을 갖고 오는 거에 대한 불만이겠죠? 파블로 이것도 그 배합의 멤버 티 파블로에 대한 얘기겠죠? 네, 번역은 진짜 어설픈데 유튜브의 자동 번역 기능은 아 진짜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 같아. 근데 참 디스곡이라고 하기에는 그 샘플링된 멜로디가 너무 서정적인 느낌 아닙니까? 경찰에 대한 디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 알려주셔서 이분들이 뭐 야쿠자 출신이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사업을 하다가 또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막 징역 살았다는 막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와 근데 진짜 올스쿨 중에 올스쿨이다. 근데 아직도 일본은 이런 바이브의 음악을 지지해주는 팬층이 되게 많다는 것도 신기해요. 솔직히 한국 힙합은 이런 바이브의 음악으로 앨범이 나오잖아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막 좋아해주는 힙합 매니아들이 잘 없어요. 저 멤버 이름들을 잘 못 외웠는데 전 나메다루마의 이 래퍼의 스타일은 좀 유니크해서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가사를 진짜 잘 쓴다고 언급들이 되게 많더라고. 플로우 자체가 진짜 옛날 90년대 초반 붐베 플로우 같아. 플로우가 되게 그루비하잖아. 아 샘플링에 대한 그 작법에 대한 비판도 받았었나봐요. 어쨌든 합법적인 샘플링이면 뭐 인정 아니겠습니까? 아 소셜미디어에서 뭔가를 얘기하고 이렇게 그 배합이 좀 하는 걸 알아요. 예, 인스타 라이브 같은 것도 하고 그런 얘기도 이제 언급을 하죠. 뭔가 비판을 하는데도 직설적이면서도 약간 시적인 은유적인 가사 표현을 잘하네요. 저는 이 팀의 음악에 대해서 뭐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좀 신기해요. 예전 한국 힙합에서 했었던 그런 바이브들이 아직 2023년에도 이런 바이브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와 벌스도 진짜 길잖아요. 좀 그 이제 가와사키 얘기하는 거 보니까 가와사키 드리프트 그 히트곡 얘기하는 건가? 약간 뉘앙스가 보면 왜 요즘에 인스타에서 막 센 척하는 그런 힙합 아티스트들 있잖아요. 되게 인스타 갱이라고 하는데
그런 래퍼들을 약간 디스하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 우리는 인스타 갖고 뭐 거기서 떠들거나 하지 않아. 우리는 바로 앨범 내버리지.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 뭔가 저 배사이쿠시나 다른 래퍼들의 이런 태도나 지금 느낌들을 보면 거의 지금 뭐라 그래야 되지? 투팍 모드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완전 투팍 같아. 좀 댓글들을 살펴보면 엔합과 나메다루마의 그 디즈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일본 힙합은 지금 굉장히 전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한국 힙합이 되게 열악했던 시절에 일본 힙합은 뭔가 한국 힙합 아티스트들조차도 동경행 대상이 될 정도로 되게 멋있는 랩 게임이었어요. 이제 뭐 한국 힙합이 쇼미더머니 같은 TV쇼를 런칭한 이후 급속도로 성장을 했죠.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했고 돈 잘 버는 부자 래퍼들이 정말 많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랩머니로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믿는 래퍼들, 그리고 그 꿈을 향해 쫓아가는 래퍼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리고 한국 힙합도 조금씩 조금씩 침체기가 이제 저는 좀 온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물론 인정 안 하는 래퍼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 사이 일본은 이제 새로운 래퍼들, 세대교체가 된 거죠. 핫한 래퍼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씬이 다시 좀 이렇게 끌어오르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런 와중에 이렇게 우리끼리 힙합 안에서의 래퍼들끼리 서로 싸우는 게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냥 좀 더 발전을 모색하는 것도 뭐 시간이 모자를 파네. 근데 저는 이런 니즈를 이제 힙합 팬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하나의 재밌는 요소? 리스너들한테 즐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래퍼들이 대처를 하고 어떻게 게임을 주도해 나가는 것도 여러분들한테는 하나의 흥미로운 요소가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서로의 팬들은 이제 감정이 안 좋겠죠. 하지만 이제 힙합 전체로 봤을 때는 이것도 분명히 힙합을 발전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힙합 안에는 서로의 어떤 은근히 경쟁이 있거든요. 누구의 랩이 더 좋고 내가 과연 저 래퍼를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비판을 했을 때 상대가 변명을 못하게 할 수 있는 펀치라인들을 내가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비프를 거의 뭐 올림픽에서 101 매치하는 그런 느낌으로 1대1 경기하는, 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런 비프나 디즈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즐기고 있어요. 좀 무겁게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이거는 하나의 재밌는 게임이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서로 지지하는 래퍼들도 많고 되게 재미있는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당사자들은 심각하겠지만 저는 또 이러면 배드합 쪽에서 어떤 답을 할지가 저는 너무 궁금해지거든요. 전 이대로는 물러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배드합이 곧 해체를 한다고 들었어요. 그 도쿄돔에서 공연을 마지막으로 또 한다고도 들었고, 그래서 과연 마무리를 어떻게 정리할지 기대가 됩니다. 저 사실 배드합에 좋아하는 래퍼들이 있어요. 뭐 와이저, 티지저저, 티파블로 뭐 이런 래퍼들 되게 좋아하는데 그들의 대응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